브이로그 지금 올린다. 응, 올려버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올라갔어. 반응 어떨까? 갑자기 이게 뭐냐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방금 올렸잖아. 아직 이게 뭔지 보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 SNS에는 브이로그 업로드한다고 올렸어. 내가 지금 올릴게. 다들 우리 브이로그 많이 기다렸나 본데? 그러게! 당장 보러 가겠다고 댓글이 난리야! 보고 나면 다들 엄청 놀라겠다!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직 브랜드 런칭한 것도 아닌데 엄청 긴장되지 않아? 브랜드 런칭 날에는 우리 숨도 못 쉴걸? 어? 영상에 댓글 달렸다! 어디 어디? 나도 볼래! 언니들 설마 브랜드 런칭하는 거예요? 저 언니들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드디어 언니들의 브랜드를 보게 되는 건가요? 우리 브랜드 기다렸대! 오, 또 올라온다! 진짜 브랜드 런칭? 드디어? 언제 공개하실 건지도 빨리 알려주세요. 유유유. 일단 반응이 나쁜 것 같진 않지? 아직 이르긴 하지만 기다렸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신기하다. 막상 반응 좋으니까 부담스럽다. 더 열심히 해야겠어. 걱정 마. 우리 옷 진짜 예쁘니까. 맞아. 주주 스타일 최고잖아. 그나저나 다음 편은 언제 올라오냐고 묻는데? 언제 올릴 거야? 아마도 룩북 촬영하고 나서? 어? 그럼 너무 늦지 않아? 다른 것도 없어? 다른 게 어딨어. 바빠서 많이 찍지도 못했는데. 자주 올라와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기대해 줄 것 같은데. 못해. 우리 이제 룩북 준비해야 되는데 나 또 영상 만들 힘 없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어떡해. 얘들아 진정해. 내가 생각해도 영상 자주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 그치만 스텔라가 뭘 걱정하는지도 알겠어.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헤이, 우리끼리 기분 상하게 없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응? 그런 말이야. 우리 SNS에 사진 올리는 건 어때? 작업하면서 찍은 셀카나 사진 많잖아. 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까지 같이 올리면 홍보도 되고 브이로그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은 생각이다. 스텔라는 어때? 나도 좋아. 일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좋아 좋아. 해결된 거지? 자, 둘이 손잡고 화해하자. 미안해 신디. 이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만 냈어. 같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미리 어떻게 할 거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지. 정말 미안. 자, 그럼 우리 화해 기념으로 셀카 한 장 찍을까? 무슨 셀카야. 왜? 난 좋은데? 찍는다. 하나, 둘, 셋. 힘들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점점 성장해가는 주주, 신디, 스텔라.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룩북 촬영일이 다가왔다. 과연 촬영장에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